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야외 첫 촬영이네요. 야외 첫 촬영인데 지금 저희 매장 오는 길 영상 촬영하려고 지금 밖에 나왔고요. 지금 저희 버스 정류장, 예, 버스 정류장은 지금 마곡역 입구 마곡 수명상 5단지 파크 중간에는 수명파크 2단지 앞이에요. 지금 길 건너편에도 저기 보이시나요? 저희 건너편에도 이제 있는데 아이디는 정유소 아이디는 16-418. 저희 찾아오신 길 보면 정유소 아이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차 버스는 다니는 게 6630, 6632, 6642번이 이쪽에 도착하네요. 네, 지금 앞에서 촬영 안 하는 거는 앞에 지금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촬영 못하고 뒤에서 촬영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번호도 저희가 찾아오시는 길에 저희 번호 써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저희 매장까지 걸어가는 거를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너편에 저쪽에 노란색 저희 상가들 보면 약간 주황색? 노란색? 황토색? 예, 저 색깔들은 저희 매장에서 올 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저게 끝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좌회전에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길 건너편에는 네,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공원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네,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 많이 있네요. 공원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아마 주소 찍으면 1단지랑 2단지 사이에 주소가 찍혀요. 여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해요. 지금 도로명 주소 네이비 치고 오려고 그러면 주소를 찍으면 엉뚱하게 찍혀가지고 좀 그래요. 지금 오시는 분마다 계속 네, 어디냐 하시는데 조금 좀 그래요. 네, 지금 얼음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니까 네, 이게 한 몇 분 걸리는지. 지금 지하철역에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늙어서요,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는 거는 네, 안 할 거고요. 네, 버스 정류장이 그나마 가까워서 버스 정류장. 네, 차로 오실 때는 이쪽으로 이제 코너 꺾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차선이 보시면 네, 편도 1차선인데 근데 저긴 두 개네. 네, 좀 이상하네요. 네, 두 개네요. 두 개, 하나. 네, 좁은 길이에요. 이쪽 길은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라, 그리고 토요일이나 이런 데는 이런 찻길에도 주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실 때 이쪽 단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상가 왔다고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네, 그냥 문 열어줄 거예요. 그럴 때는 네, 그냥 주차할 데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 상가 앞에 안에도 네, 주차장이 있어요. 뒤쪽으로 돌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나무는 맘에 안 나오면 많고 네, 경기도 좋고 이 부분은 많이 시방시방 나와서 편집이 되겠네요. 아, 더워요 지금. 아, 지금 목폴라, 이거 목폴라 지금 5월 네, 지금 거의 중순인데 목폴라 입고 있는데 지금 날이 오니까 몸이 추워요. 자꾸 추워서 와이프도 우아 그러는데 입고 있어요. 추워서. 근데 이렇게 걸으니까 덥네요 밖에서. 맨날 매장에만 있다가 해제 볼 일이 거의 없어서. 아, 여기가 2단지 입구예요. 2단지 후문 입구인데 네, 상가가 안 보이죠? 상가가 안 보이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상가가 안 보이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치면 돼요. 상가가 2단지, 1단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합쳐서 두 군데인데 저쪽 건너편 쪽에 정문 상가가 있고 이 뒤쪽에 후문 상가가 있어요. 후문 상가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찻길이 좁은, 네, 이런 좁은 찻길이 맞는 겁니다. 정문으로 갔으면 무조건 반바퀴 도시면 돼요. 왼쪽으로 돌건 오른쪽으로 돌건 반바퀴 도시면 상가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반대편에 또 하나의 상가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상가까지 찾아오시면 돼요. 215동 앞에 있더라고요. 115동이에요. 115동. 아, 115동. 아, 네. 지금 차로 오시면 저 116동이 보이겠네요. 116동이 보이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 바로 앞동이 115동이라 115동 앞에 오면 네, 있습니다. 그 115동 앞에 상가가 떡하니 하나 있습니다. 아, 덥네요. 네. 자전거 타고 오세요. 자전거 타고 오시거나, 아,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회원님들 그래서 운동 때문에 원래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네,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네, 힘드시면 택배 시키세요. 이렇게 택배나 뭐. 여기가 마곡 중앙로 중앙 2로로 나오네요.
네, 마곡궁 2로 좌회전하면 저쪽으로 쭉 가도 찻길이 나오는데 저희 상가가 쭉 오면 들어와서 볼 수 있는데 저거는 네 제가 차로 한번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귀차니즘이 발동됐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지하인데 지금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참부동산만 열심히 보이죠? 네, 저게 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뜨린 거예요. 뛰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이게 후문인데 후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사가지고 잠가놨는데 이쪽 보시면 저기 환풀 네 저것도 달아놨어요. 현수막 달아놨는데 저거 밖에 노출 못 시켜가지고 네 저 안으로 짱 박았습니다. 안 보이게 네 아 이제 이거만 보이면 네 이거는 진짜 자세히 봐야지만 보일 거예요. 숨겨놨어요. 네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도 지금 예, 간판 제가 문제 있었다 그랬죠? 간판이 문제가 있어서 한 상가당 간판이 하나밖에 못 달아요. 아! 여기 커피숍 네 커피숍이 있어요. 1층에 수제 커피숍이래요. 이쪽 커피숍 사장님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 왔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고 뭐 이 지하에 왔다고 하면 조금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신경 써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 먹고 싶으면 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쿠우 편의점이에요. 쿠우 편의점. 네. 그리고 부동산 있는데, 네. 부동산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하고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네. 따단 하면 간판이 이쪽에 벽에 붙여 있어요. 벽에. 네. 1인 간판이라고 지금 네. 저 뒤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쪽. 네. 간판이 지금 측면 상가 측면에 지금 떡하니 가운데 있는데 원래는 1층으로 내리려고 했다가 네. 1층하고 좀 막 있었어요. 심하게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저게 저 끝에 모서리에 있다가 저희 돌출간판 없애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네 지금 그래서 어정쩡하게 저희가 측면을 전체를 먹었습니다. 혼자서 네 혼자서 측면을 떡하니 먹어버렸는데 글씨가 네. 없어요? 글씨는 작게 써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죠? 마크 보시면 레탈리아 마크니까 뭐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옛날 쓰던 거예요. 쓰던 간판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고 전기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전기를 저기 옥상으로 올려서 저 뒤로 가서 저 후문으로 내려야 되는데 또 귀차니즘 발동해서 전선은 연결 안 했습니다. 밤에도 안 보입니다. 저 뒤에 네. 렙타 간판이 있는데요. 네, 뒤에 간판. 저것도 이제 작업판이라고 맡겨놨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간판 띄고 옮기고 하는 거랑 저 간판 다는 거. 저거는 이제 저희 유튜브도 광고할 겸 겸사겸사 만든 거라 네. 유튜브 네, 채널 소개랑 네, 저희 랩탈리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간판을 뒤에다 달아놨어요. 아 그러면 그게 있네요. 아까 전에 한 상가당 건물 간판 하나라 그랬는데 왜 두 개냐. 아, 뒤쪽은 상관없어요. 안 보이는 쪽 예, 상가 쪽 안 보이는 쪽은 걔네들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 달아놔도 상관없다 그래서 얘는 예,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차는 여섯 대에서 여덟 대까지 달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주차 못한다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해서 상관없는데 주차장 없다고 얘기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아우 걸어오는데요? 네. 네이버 지도에서는 5분이라 그랬는데 뭔가 빨리 걸으면 5분 될 것 같아요. 아 빨리 걸으면? 아 그래요? 우리가 너무 천천히 걸었어.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에 원래 조그맣게 표시를 해달라 했다가 이것도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 것만 지금 안쪽으로 숨겼어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들어오시고 여기 레탈리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삐뚤어진 것 같은데 얘가 삐뚤어졌어요. 얘가 삐뚤어졌어. 얘가 삐뚤어 보이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붙여놨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네 또 레탈리아 지하라고 표기가 돼 있고 이 지하 내려오시면 네 이건 많이 보셨죠? 저희 계단 내려갈 때 네 한 거고 저것도 원래 밖에 놔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 상가 신고가 들어와서 네 좀 문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신고 들어와서 밖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처음 출입구 지하 내려오시면 이렇게 출입구 시간하고 네 영업시간 나와있죠? 그리고 문 닫는 시간 이렇게 나와있고 네 캡스 보안 네 유리문이어가지고 캡스 보안 좀 신청해서 달아놨어요. 네, 이건 이제 유리문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했고 첫 번째 보이면 들어오시면 용품 생물관리 번식실이 보여요. 이 곳은 지금 액자도 보이네요. 액자는 이거 예전에 제가 시간 많을 때 조금씩 작업해놨던 것들인데 저기도 있고
예, 위에도 네, 액자들이 쫙 깔려있네요. 처음 문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네 지금 생물관리실이라고 이제 번식실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네 생물은 거의 없고요. 생물은 있는 생물도 조금씩 있고 네 액장에 조금씩 생물이 꽂혀 있고 거의 대부분 잡동사니로만 쌓여 있네요. 여기 거의 창고 형태예요. 여기 정리가 안 됐어요. 여기는 거의 뭐 한 80%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용품들하고 생물들 거의 네 생물들 몇 개만 갖다 놓고 지금 네 생물들 보이는데 몇 군데만 있고 거의 대부분 네 잡동사니로만 쌓여 있네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한 80%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서 네 정리를 해서 생물들 채워놓고 네, 번식하는 생물들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공간입니다. 여기도 평소 좀 넓고요. 저쪽 안쪽에도 네 액장 지금 레오파드겠구나 이런 것들 넣어진 상태고요. 네 저기는 최소 뭐 한 100마리 이상은 네 얘들 관리할 수 있게 준비된 액장들이에요. 네 기존 것들 그리고 네 생물들 넣을 수 있는 공간. 네 여기는 곧 들어오시면 불 꺼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항상 이렇게 문을 열면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오픈을 안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생물 관리미 번식실은 네 오픈을 안 합니다. 여기는 사용 안 하고 들어오시다 보면 지금 네 렙탈리아 사무실 이렇게 네 편말이 돼 있죠. 표시도 화살 표시로 쪽쪽쪽 돼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도 원형 돔 아크릴 돔 액자로 타란툴라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고 타란툴라 집중적으로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타란툴라 거의 전시되는 것들이나 따로 관리하는 생물들을 지금 난방 때문에 지금 한 곳에 다 몰아놨고 이렇게 드림이나 이쪽 벽면에도 지금 보시면 용품 위에 있고 네 생물들 쫘르르 네 전시해놨죠. 네 이렇게 쭉 관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네 지금 매장은 거의 정리 안 한 상태예요. 정리 안 한 상태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네 보통 평일날 오시면 이거보단 더 어수선해요. 막 정신없어요. 퇴폐산이라고 정신없어서 돼있고 네 여기는 예전에 제가 박치해놓은 것들 네 테이블 안에 깔려있네요. 뭐 뱀 뼈도 있고 네 정갈 껍질 표본되어 있는 거 뭐 네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타란툴라 관리하는 애들 있고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타란툴라 유체들 관리하는 데예요. 저기가 어떻게 보여야 되나? 네, 저렇게 쭉 돼 있는데 저기 한 4천 마리 정도, 3천 4천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유체들만. 여기 액자. 네, 소녀시대 그것도 있죠? 네, 소녀시대 예전에 초창기 때 사진 그 뭐지? 여기 촬영 왔다가 레탈리아 촬영 왔다가 네, 사인해주고 가신 거예요. 네, 그거고 저거는 이제 예전에 이벤트 했을 때 네, 타란툴라랑 카멜레온 네, 데센 그림 이벤트 했을 때 있던 것들이고 네. 지금 유체들 쭉 관리되고 있는 것들 엄청 많아요. 지금 타란툴라들은 엄청 많게 지금 전시가 돼 있고 이쪽은 볼 수 없어요. 이쪽은 저희가 매티한 거 저 위에 부분이나 지금 큰 뭐 체육통 특대나 왕대 돼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매티한 개체들이고 네 이쪽에 따로 넣는 건데 이쪽은 들어올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는 없고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이쪽에도 통들 쭉 있죠? 저런 다 통 안에 조그만 유체통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조그만 거 보이죠? 통? 통 보이는데 저거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네, 보이시죠? 네, 큰 애들부터 작은 애들까지 이 큰 통에 다 담아져 있어서 네, 수중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애들도 관리하고 있고. 지금 통 옮겨줄 애들도 엄청 많은데, 아, 이거 지금. 시간 내서 조금씩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까지 까득까득 차 있는 거? 타란툴라는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예, 컴퓨터인데, 네. 한, 지금 오래됐어요. 한 4, 5년 됐는데, 싼 거 사무용으로 쓰고, 사무용으로 싼 거 사서 쓰고 있는데, 네.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하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네, 조만간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통 택배 많이 싸고 택배 많이 쌓인 공간이라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요. 지금 여기는 네 그린볼 합사되어 있네요. 그린볼이 합사시켰는데 멜팅 하려고 했다가 안 해가지고 그냥 합사시켜 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쭉 나가시면 아 이거는 네 영상 촬영할 때 쓰는 거 영상
촬영할 때 쓰는 거, 창렬형할 때 쓰는 거, 영상 촬영할 때 테이블. 네, 지금 많이 지저분하네요. 나가서 쭉 보면, 저기 햇빛이 들어와요. 지하인데, 햇빛이 들어온 공간이 존재하는데, 네, 여기도 지금 택배박스들, 네, 그리고 용품들 쫘르르. 원래는 저 용품들이 지금 다 이 용품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용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 다 못했어요. 다 이쪽으로 밖으로 빠져있는 상태고, 밑에부터 시작해서 유모, 뭐 사육장, 네, 그리고 저기 밖에 나가있는 출입문, 후문 출입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용품 제작 및 보관실, 용품 제작 보관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 작업 공간에 이제 아크릴 뚜껑이나 아크릴 제품들 만드는 공간인데, 네, 제품들 무지막지하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피스 공구들, 용품들, 뭐 그런 것들 쫙 올라가 있는 거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화면이 멀리서 안 찍혀서 보이시나요? 네, 저기부터 저기 끝까지 거의 꽈득 차 있죠. 근데 한 칸 더 있어요. 네, 이쪽 칸부터 여기는 이제 건조도 시키고 있는데, 네, 저 안에까지도 가득 차 있어요, 용품들이. 네,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서, 네, 더 이상 여기 평수 좀 넓은데도 쌓을 수가 없어요. 용품들을 다 쌓을 수가 없어서, 네, 밖으로 빠진 겁니다, 얘들. 네, 제품들 다 밖으로 빠져가지고, 네, 지금 밖에다 쌓아놓은 건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거의 한 90% 정도 정리돼 있어요. 90% 정리 있고, 용품이 왜 이렇게 많냐,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많아서 그래요. 만드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 용품이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채웠는데도 다 못 찾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 깃들 번식 및 세척실. 여기는 뭐 번식, 먹이류 번식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한 60% 정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보시면, 밖에서 보면, 네, 엉망진창인데, 네, 엉망진창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일 유신 택배맛산이라고 지금, 캣타워 보이시네요. 네, 깃들 고양이들을 좀 뺐어요. 고양이를 이쪽실로 빼가지고, 고양이들이, 이쪽은, 저쪽은 이제 열판 이용해서 귀뚜라미 번식하는 공간인데, 지금 이사하고 나서 거의 번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거의 몇 통 안 돼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네,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 테이프, 저거는, 네, 아시죠? 예전에 보여드렸던, 네, 인큐에요, 인큐. 네, 인큐고, 냉장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 제가 나오니까 나와서 밥을 먹네요. 고양이들은 제가 주말에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제가 꺼내드리고요. 보통 평일날 퇴폐산이라고 정신없어서 안 꺼내놔요. 얘네들이 자꾸 박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오줌 싸가지고. 여기 이제 세척실이고, 여기가 좀 어수선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태여서, 쌓아놓고 필요한 것만 쓰고, 지금 씻어놓고 관리하고 있어서 엉망진창이에요. 여기는 이제, 코르크보드 재단할 수 있고, 네, 작업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임신해가지고 일부러 안 꺼내놓고 있는 건데, 고양이들이 그 새끼가 있어요. 보이나요? 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영상 찍을게요. 고양이 새끼 나가지고 여미 엄마 베이. 네, 새끼 나가지고 얘가 꺼내놓으면 자꾸 저한테만 와 있어서 새끼를 잘 안 돌봐요. 안 돌봐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놨습니다. 좀 저 좀 먹이라고. 네, 관리해놓고 제 열판 틀어놔서 여기 따뜻한지 저기 많이 가있더라고요. 많이 가있고, 여기 정신없는 것도 이해해주세요. 이거 정리되는데 한 몇 개월 걸려요. 이게 조금씩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흐문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 유일한 이제 두 번째 통로인데,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와서 계단 올라가는데, 흐문은 문을 잠가놨어요. 잠가놔서 못 들어와요. 흐문으로는. 여기 이제 스튜어박스도 싸놓고, 여기, 네, 현수막 갈아놨는데, 이거 밖에 위에 올리려고 그랬다가 법이 저촉된다 그래서 밖으로 밑으로 내려놔 버렸어요. 그냥 내려놔서 여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살짝 안쪽 들여다보면 보이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밖에서 안쪽으로 봤을 때, 네, 생각보다 평수가 작은데 되게 넓게 공간이 보여요. 생각보다 넓게 보여서 오시는 분들이 평수가 더 넓은 줄 아시는데, 그 전 평수가 더 넓습니다. 여기 평수는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네, 그래도 칸막이가 돼 있어서 따로 용품들을 다 빼놓으니까 생물들을 따로 볼 수 있고, 여기도 용품 쭉 보이네요. 네, 용품도 여기 쏴놓고. 레텔리아 오래되다 보니까 용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쌓인 것들 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버렸는데도, 네, 지금 밖에 복도까지 나와야 될 상황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정리 안 돼요.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전시용들 쭉, 네, 액자형부터 시작해서, 네. 좀 많은데, 하여튼, 매장 오시면 이쪽으로 사무실 표시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쪽에서 뭐 상담 받으시고, 먹이 사시고, 용품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번 레탈리아 매장 소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